유 장군님의 기자회견이 있으시겠는데요. 미리. 안 가져왔어요. 그걸 그냥. 큰 거를. 이거 말고요. 이게 키운 거예요. 아, 이거 말고요. 앞에 거. 됐어요. 여기 있어요. 있으세요. 예. 지금 회견 내용 이제 발표하신 다음에 그 질의응답은요. 저희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셔서 그 정책 팀장님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받아주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 세력 간의 대결이 아닙니다. 지극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비양심, 도덕과 부도덕, 원칙과 편법, 그리고 진정한 보수주의와 기회주의자 간의 대결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지도자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정동영 후보에게 말씀드리면 정동영 후보는 지난 10년의 혼돈과 실정에 대해 심판을 하는 후보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대선은 보수의 승리로 확정될 것입니다. 저로 인하여 보수의 지지층이 거의 70%까지 확대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더 이상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유를 갖고 이번 대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권 교체 세력인 우리 보수 세력 중에서 진정한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 보수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명박 후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후보의 부도덕성과 거짓말로 인해 전국이 대선의 꽃인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혹을 가진 후보가 당선된다면 향후 5년은 또다시 지난 정권처럼 혼란과 혼돈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향후 5년 각종 비리와 의혹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국론은 분열될 것이고 경제 살리기는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후보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과연 그가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은 대못을 확실히 뺄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신념과 이념을 가졌는가 점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반대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가진 지도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인기에나 영합하는 자세로는 잘못 박힌 대못을 뺄 수 없습니다. 원칙도 신념도 없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딴 말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절대로 좌파 정권이 탄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양심 대 비양심의 싸움입니다. 어차피 보수 대 보수의 구도에서 우리는 마지막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중에서 누가 교체의 도덕 양심적 통합 세력인지 고민하고 판단하여 진정한 지도자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을 찍으면 이회창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진정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덧붙여서 국민께 드리는
국방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 내용은 대체로 줄이면은 최상의 국방 여건을 조성한다. 또 군심 직결을 통한 정예 강군을 육성한다. 군 장병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 여군 모집을 대폭 확대한다.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국방정책 과제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국방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국방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국형 방위역량을 확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 것입니다. 군사기 진작을 위해서 군심 결집을 통해 정예 강군을 만들 것입니다. 군 장병에 지급되는 보수를 현실화할 것입니다. 군인 가족과 자녀에 대해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여군 모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초급 간부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제대 군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할 것입니다. 신국방정책 추진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 한미 신뢰를 토대로 주변국가의 군사외교를 다변화할 것입니다. 다음에 한국형 방위역량을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병력 위주 양적 재래식 구조에서 기술 위주 질적 첨단 구조로 전환할 것입니다. 국방계획을 통해 군의 첨단화, 정예화, 기동화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적정규모의 국방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GDP 대비 5%까지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예비 전력을 소수 정예화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점입니다. 국방계획 2020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군 사기 정책에서는 군심 결집을 통해 정예 강군을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실존적 애국자로 예우받는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참전용사, 상의용사, 또 장군 원로 등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원호 혜택을 확대할 것입니다. 다음에 장교 양성 과정을 단순화할 것입니다. 다음에 3군 균형 발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장병의 보수를 현실화한다는 점에서는 군장병에 대해 적정한 보상체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 군장병 자녀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요 도시지역의 군자녀 전용 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군장병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를 검토합니다. 여군 모집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모든 장교 양성 과정, ROTC 등 이 과정에 여군 선발을 적극 검토하고 비전투 병과를 중심으로 여군 모집을 좀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여군 전역 후 취업 보장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초급 간부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초급 간부의 주거 시설을 현대화하고 군무 부담을 해소해주고자 합니다. 또 제대 군인에 대한 복지 확대는 제대를 앞둔 군인의 사회 및 사회 적응을 위해 10년 근무당 1년의 사회적 적응 훈련 기간을 부여합니다. 제대 군인 취업기회 확대 및 국방군의 취업 전문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또한 가산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번 대선에서 앞으로 전개될 전국 상황에 대한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고 또 국방정책에 관해 그동안 다듬은 내용 중에서 간추린 것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저녁에 또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은 질문은 차후에 받기로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 내용과 관련한 질문은요, 그 정책팀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